지금 찍히고 있는 거예요. 우와! 어머. 오늘은 저희 떡볶이들을 일단 엠카에 처음 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입덕 포인트는 말이죠. 네. 하이키의 리이다의 입덕 포인트는 바로 이 돋보이는 하얀 피부입니다. 저의 그 이번 활동의 입덕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번 활동의 입덕 포인트는 뭘까요? 앞머리. 앞머리. 근데 앞머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앞머리를 깠을 때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. 그럼 입덕 포인트죠? 는 뭐예요? 입덕 포인트는 네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? 그렇죠. 일단 보라색 머리가 당연 돋보이고 맞아요. 네. 아주 예쁘게 딱 돋고 그리고 넓은 직각 어깨 말해주길 너무 원하는데요. 예쁜 어깨 옆에서 표정으로 우리 막내 입덕 포인트는 저는요. 일단 I'm as little girl 할 때 그 썩난 표정. 진짜 좋아하는 표정이에요. 그때 얘를 표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 썸! 그승! 아 오늘 저희 춤의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. 이 목은 저희 춤을 추기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돌려줘야 돼요. 돌려줘. 머리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죠. 목이랑 중요해요. 저희 손목을 아주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저희 포인트 안무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. 저희 헬스포트 그리고 헤이랄랄라 한번 포인트 안무 이제 보여주세요. 지금 여기 저희 팔의 그 힘을 보여드리고 자랑하는 알콩포트 보여드릴게요. 네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의 스쿼트 춤을 알려드릴 건데요. 먼저 손을 모아주시고 스쿼트 자세로 내려가주세요. 여기서 포인트는 자 스쿼트 자세와 이 주먹 다지 엄청난 뭔가 다짐이 들어간 주먹. 맞아요. 주먹빛. 이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겠다는 마인드 비장하고 일단 저희 춤을 따라하시면 정말로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. 좋습니다. 엄청 체조, 운동, 그리고 포즈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네요.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많이 봐주시고 저희 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. 추천드릴게요. 안녕.